안녕하십니까. 저 길벗 아카데미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이병철입니다. 오늘 제가 받은 문제는 고2, 고1 응용어법 문제입니다. 일단은 레벨 설정을 먼저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2등급 학생을 대상으로 설명하겠는데요. 첫 번째 이제 문제 파악 개념 정의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자, 관계대명사 위치에 밑줄이 거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계대명사 위치에 밑줄이 거 있는 상황이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면, 정준 선생님, 자, 관계대명사 위치 뒤에는 어떤 문장이 나와야 되나요? 불완전한 문장이죠. 그래서 이제 뒤에 완전 문장인지 불완전 문장인지, 근데 불완전 문장이 나와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해석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The practice of medicine, 그러면 이제 의료의 실행이라고군요. 의료의 실행,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는 약간 의료 서비스의 보급이라 정도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것은 의미했다. Average age, 평균 나이가, 그죠? 근데 평균 나이가 나온 거 보니까 대시 생략된 것 같습니다. 평균 나이가 여기서까지는 수식이고, 그죠? 평균 나이를 설명한 것 같습니다. Higher than, 높다, 그죠? 기록된 역사보다 높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죠. 과거보다 높아졌다는 걸 의미한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럼 이 글은 자체가 의료 서비스가 도입이 되면 과거보다 수명이 증가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 얘기면 그 얘기를 이제 글이 쭉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해석을 해보면 요 부분은 이제 다음에 요 부분도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평균 나이를 수식을 하고 있는데, 모든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살 거로 기대하는, 이랬는데, 자, 완전한 문장이죠. 근데 이제 리브가 불완전 문장이 될 경우에는, 자, 또 정지영 선생님. 리브가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얘가 목적어를 취할 수 있죠? 네? 예, 그렇죠. 리브. 아주 예외적이에요. Live a good life, life란 말이 왔을 때 목적을 취하고, 일반적으로는 완전 문장입니다. 그 완전 문장이니 여기는 이게 위치가 맞지 않은 것 같고, 자,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건 이제 다음에 문제풀이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 이걸 해석해 보면, 이게 지금 어떤 글이었죠? 과거 역사하고 현재하고 비교하는 건데, 거기에는 더 좋은 기회가 있다 than ever. 이 ever가 나타내는 말은 과거에 기록된 역사, 과거의 상황을 줄여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과거에 기회가 있었던 것보다. 그러면 이제 줄였다는 얘기는 is there has ever been 뭐 in the history.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문장이 끝난 거죠. 문장이 끝났는데 또 주어 동사가 나왔습니다. 그죠? 박지산 선생님, 예. 자꾸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줄. 예? 앞줄. 예, 맞습니다. 네. 그게 김약 선생님. 예. 그럼 이제 문장과 문장이 있는데, 그죠? 이게 연결이, 문장과 문장이 그냥 연결이 가능한가요? 접속사 없이? 접속사가 있어야 되죠. 예. 현재는 여기서 문장이 끝났기 때문에 접속사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자, 문장과 문장이 있을 때 접속사가 있어야 되는데, 접속사가 없는 상황에서 문장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해석을 해보면, 이것은 해석도 필요하기 때문에 고난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개인들이 심각한 질병에서 살아남는 것보다, 그럼 해석이 안 되고, 살아남는 가능성. 수식의 관계가 존재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수식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장으로 수식을 해야 되는지 문장으로 수식을 해야 되는지 이거를 구로 수식해야 되는지 그걸 묻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학생들 보기에는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ever가 문장 하나를 생략해 버리고 there has ever been 뭐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생략됐기 때문에 이 자체가 과거와 현재와 과거 시점 비교가 되겠고요. 그래서 저 문제가 좀 난해한 경우가 같고요. 자,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세 번째 보면 첫 번째 보면 technology has doubtful advantage라고 그랬어요. doubtful. 그럼 이제 이 글이 기술은 굉장히 의심스러운 이점이 있다. 기술이 이제 좋은 것만 아니다는 얘기죠. 기술의 단점에 대해서 이 글을 이제 써 나가려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첫 줄 보니까 too much information 하니까 그죠? 박 선생님, too much information 기술하면 무슨 얘기 할 것 같습니까? 부정적인 얘기를. 근데 정보에 대해서 요즘에 벌어지는 일들. 부정적인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정보의 홍수. 정보는 많은데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신발 하나 사려고 했는데 나이키 신발이 뭐 천 개가 뜨더라. 선택 장애가 일어나죠. 정보가 많은 게 좋은 게 아니다. 그런 얘기 할 것 같은데 자, 그거로 흐름으로 갈 것 같아요. 근데 versus라는 단어 나왔어요. versus. 세 번째 보면 versus는 줄여서 이제 versus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자, versus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많이 본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두산 팬인데 두산 대 기아. 기아 대 두산 할 때 명사 이게 나란히 와야 되는데 이건 어떤가요? 자, 박승부 교수님 네. 죄송합니다. 네. 자, 더듬어 가지고. 자, 그러면 요거 비교의 대상이 앞에는 비교의 대상이 품사가 어떻게 되죠? 명사죠. 그럼 뒤에 뭐가 와야 될까요? 명사 와야죠. 지금 동사가 온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요 앞에 명사면 뒤에도 명사가 와야 된다. 자, 명사면 명사가 와야 된다.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쭉 요 글 내용은 어떻게 가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렇게 얘기하죠. This makes us 요게 이제 밑줄로 이번에 출제된 것 같은데요. 이것은 우리를 정보 맹인이 되게 한다. 그죠? 헤드라이트, 뭐 고속도로 같은데 헤드라이트 앞에 서 있는 사슴처럼, 그죠? 갑자기 막 가다가 야생동물 만나면 고양이들이 갑자기 확 서버리죠. 뭐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자, 그 마지막 이 글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 그죠? 맹인의 세상에서 눈 한쪽 가진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한 것을 성취할 수 있다. 자. 한눈, 외눈을 가진 사람은 자 어떤 파워, 힘이 있다. 어떤 분석을 간단하게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결정이 결정 메이커가 될 수 있다. 오히려 이제 뭐 좌지우지 하지 않고 그냥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의 한눈의 직관. 그러면 이런 거는 직관의 한눈이라고보다는 그 동격 표현으로 직관이라는 그 한눈,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직관이라는 한눈. 그러니까 너무 많이 보지 말고 필대로 갔을 때 오히려 우리가 이제 음식점 찾을 때도 필대로 가면 맛집을 더 잘 찾죠. 인터넷 검색했더니 광고성 글이라 이상한 집에 이렇게 도달하게 되고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요 글의 구성은 그렇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B번 보면 맨 앞에가 이제 주제 글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주제글이 되는 것 같아요. 자, 뭐냐면 아주 좋은 그죠? 러블리 테크닉인데 아이들이 첫 걸음을 걷는 거죠. 그들 자신의 독특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데 첫 걸음을 걷는 것은 그들에게 요청하는 것 아닌가? Help you, 너가 그러니까 그들에게 너가 여러분 당신이 완성, 나 좀 도와줘 이런 얘기죠. 완성하도록 도와준다는 얘기죠. Story, 이야기를 Before you tell it. 내가 말하기보다는 내가 이제 등장인물들을 얘기하고 너네가 좀 이야기 좀 만들어 볼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조언하는 글이에요. 조언하는 글이니까 그 글에 대해서 이제 세부사항이 나와 있는 거고 4번에 in case가 나왔는데 in case는
학생들이 이제 인케이스 같은 경우는 헷갈린 이유가 여기 대시 생략됐어요. 대시 생략됐고 주어 동사 주 자, 주 자,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접속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인케이스 같은 경우 어떤 경우 쓰냐?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가 올지도 모르니까 지금 그러니까 만약이라는 것은 그냥 불확정 상황인데 인케이스는 먹구름이 꼈어요. 그러니까 비 올 수도 있어. In case it rains, 그죠? 비가 올 수 있으니 너가 우산을 가져와라. 그러니까 가능성이 높을 때 이제 in case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나오는 거는 자 in case of 다음에는 명사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접속사고요. 근데 이제 in case도 결국은 뭐가 되냐? 가정이죠. 그러니까 시간과 조건에 부사절이 될 수 있는 거죠.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시를 써야 되죠. 현재. 왜냐하면 그 자체가 가정이기 때문에 굳이 미래형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 첫 번째 오리지널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 이야기는 그랬는데 성인은 개구리를 만나요. 숲에서. 그리고 말합니다. To be quiet. 명령문이죠. 조용히 해 라고 얘기하죠. 그럼 조용히 해는 앞으로 벌어질 일이에요. 자, 그의 기도하는 사람들을 방해할 수 있으니 라고 해석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를 쓰는 게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살 걸로 예상되는 산다는 얘기는 live age가 아니겠죠? live to age입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는 live to age 어떤 나이까지 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바꾼다면 자 to which로 바꿀 수 있고 자 which만 앞에 가거나 아니면 to which가 앞에 가거나. 결국은 뭐냐면 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다음에는 완전 문장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 지금 완전 문장이 나왔기 때문에 그게 맞는 거 자 고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게 수식의 문제예요. 수식하는 건데 절이 지금 수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opportunity를 그래서 이제 뭐 이게 관계대명사 대수로 바꾸면 좋겠지만 그래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간단하게 to 부정사로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석은 개인들이 심각한 질환을 질환에 생존할 확률. 근데 이제 이게 to 부정사 일종의 뒤로 뺀 도치 상황인데 관계되면서 대또 길 경우 뒤로 뺍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부터 such as cancer, brain tumor, and heart disease까지 여기까지 전부 다가 opportunity를 꾸며주는데. 그 사이에다가 투부정을 넣는다면 괜히 저 뒤로 가서 사실 상대방이 글을 읽는 사람이 이해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뒤에 있지만 약간 도치된 그런 느낌이지만 per 줄여서 쓰겠습니다. individually to 뭐가 나와야 되냐면 to survive죠. survive, serious. 뭐, 이 뒤에 똑같이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3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명사 대 명사로 나와야 됩니다. 비교 대상이 똑같으니까 이거는 동사니까 명사로 바꾼다면, using으로 바꿔야 될 것 같고요. 자, versus 다음에 명사니까, 앞에 명사니까 using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한다. 그래서 in case it disturbs his prayers. 그래서 it will이 아니고 it disturbs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자, 그럼 난이도 설정하겠습니다. 빈도와 난이도는 자, 1번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난해한 문제였었어요. 빈도와
난이도. 1번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그 한눈에 잘 들어오지 않고, 그리고 이제 불완전 문장이 나오는 경우에는 뭐 이렇게 뒤에 주어가 빠지거나 목적어가 빠지는데 전치사가 빠졌을 경우는 학생들이 찾기 힘들기 때문에, 자, 난이도는 한 5분의 4 정도 되고요. 빈도는 이제 현재는 많이 출제되지 않는데 앞으로 조금 많이 출제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학생들이 관계대명사를 너무 잘 풀어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난이도가 더 높았던 것 같아요. 아, 높았고. 왜 그러냐면 요즘 학생들이 제일 많이 틀린 게 문장과 구의 차이, 그죠? 그리고 이제 문장과 문장의 접속사 연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난이도 높게 하고요. 이건 빈도도 이렇게 자주 나온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명사 대 명사, 명사 3번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이게 이제 뭐 별로 어렵진 않은 경우고요. 빈도도 그렇게 보통 정도 보겠습니다. 자, 4번 같은 경우는 빈도는 좀 많이 나오긴 하는데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추가 설명을 할 것은 학생들이 여기서 이제 in case라는 자 in case that 생략되는 거죠.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 접속사에서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게 뭐 as long as 뭐 as far as 그런 것들을 구분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려워하는 것은 provide that이라는 거죠. 여기 이제 좀 양 생소한 접속사인데 이것도 간단하게 생각하면 if하고 똑같은 절입니다. 그래서 만약 뭐뭐가 주어진다면 뭐뭐라면 뭐뭐 할 텐데 라 해서 이제 여기서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이라면 학생들에 따라서는 한 95% 이상의 오답률이 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진행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